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최근 공급 인증서 REC 가격이 폭등하자 다시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입찰 매도만 규정할 뿐 매입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반쪽짜리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 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REC를 매도해 현물시장에서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활동의 근거를 담은 신재생 공급 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 개정안을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재생 관련법엔 REC 거래 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 기준 및 거래 물량과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며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현행 RPS 고시를 개정해 전월 REC 평균 현물시장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여건이 갖춰질 경우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 매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격 안정화 등 REC 상한 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 가격에 대한 신호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현물시장의 육지 REC 가격은 지난달 9월 19일 킬로와트시당 84.24원으로 정점을 기록하면서 2018년 수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REC 가격은 2021년 8월 17일 29.596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올해 9월 19일에 정점에 달한 후 79.867원으로 올해 9월 장을 마감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10월 24일 현재 80.02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리백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RE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RPS 공급 의무자인 발전 6개사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보다는 REC를 구입하는 쪽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물시장 REC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재산권 침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REC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땐 가격 안정화를 위한다며 개입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RPS 고지 개정안을 살펴봐도 국가 REC의 입찰 매도라는 용어가 있을 뿐 매입이란 용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REC 매입이 없다는 말은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나서 현물 시장에서 REC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즉, REC 가격이 떨어질 경우 정부가 개입할 방법은 여전히 개정 RPS 고시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REC 가격에 대한 상한 설정은 지난해 SMP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도입된 SMP 상한제를 연상케 하여 발전 사업자분들은 울분을 삭히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 안정화를 이루는 것은 유용성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 산업의 경우 현 정부 들어서 급격히 시시비비에 휘말려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 만큼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다수의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영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